출애굽 2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특별히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 8명이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이후에 10여 개 교회의 연합 찬양대가 곧바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화장실 갔다 왔어. 가장 비싸요. 이웃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미 제정된 미국이나 서구 세상은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어도 오늘 저녁 메인뉴스에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룬다 할지라도 보수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일부 모여서 시내에서 한복판에 집회를 함으로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소리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100만 명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메인 뉴스로 도배를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차별을 받고 있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평판이 두렵습니까? 언론의 보도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조롱한 것이 두렵습니까? 음행과 일탈을 일삼는 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무엇이 무섭다는 말입니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숨어져 있었듯이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오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응원하는 7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동성애를 지지하시고 동성애가 죄라고 믿어진다면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짧으면 3년, 길면 5년, 이 안에 우리가 방파제를 세워서 음란의 쓰나미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죄가 뺍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행동하여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숨어져 있었듯이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동성애를 지지하시고 동성애가 죄라고 믿어진다면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돌이켜 떠날 악이 있다고 하십니다. 제 남편은 존경받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었고 세상적으로는 완전주의자였어요.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이 45살이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남은 시간은 1년도 한 달도 아니고 하루였어요. 다음 날 주일 새벽 목사님은 남편 손을 붙잡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예수 이름으로요 라고 대답한 후에 그런데 목사님은 제 직업을 아십니까? 지금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80년대 정부의 산하제한 정책은
낙태가 악의 평범성이 되게 했기에 죄의식도 없이 행했습니다. 인구 절벽을 가져왔지만 갈수록 악의 무감각으로 낙태 허용법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동성애도 한번 법으로 통과되면 이 무서운 죄가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태아를 낙태시킨 저의 남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파괴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생명도 지켜야 합니다. 태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생명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소수자의 생명이 주 소중한 것이지 소수자의 생명만 귀한 게 아닙니다. 여성의 인권이 귀한 것이지 여성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태아를 낙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회개하고 천국에 갔는데 저는 그 회개의 적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회개의 무게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도 끝에 늦었지만 최근 저와 저희 자녀들은 이 낙태의 죄의 값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남편 생전에 운영했었던 산부인과 건물을 하나님께 드려 복지재단이 세워졌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은 남녀의 연합인 결혼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가정을 통해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도 가정도 거룩하기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이 땅의 질서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돼지에게 세례받는 것과 같은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순종의 결론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서인 역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남녀가 동등하게 건강한 가정으로 가는 비결이 됩니다. 에스겔 1장에서 저는 혼자 착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벨론의 그발강가 같은 시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하늘이 열리고 저희 죄와 추함이 보이니 제 인생의 모든 때가 해석되는 권능이 임하게 하셨어요. 전도서 3장에 봐도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 주신 우리의 모든 때는 다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학생의 가난의 때에 순종해서 서울대학을 갔어요. 무서운 시어머니 때에 순종해서 어머니를 구원하셨어요. 매맞는 아내의 때에 복종하게 하셔서 남편을 구원하셨어요. 젊은 과부로서 엄마의 때에 순종해서 아이들을 구원받게 하셨지요. 이제 여성 목사의 때에 순종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나고 보니 저희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셔서 때마다의 고난에 약재료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더니 이제는 나라를 살리는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길러 놓으면 구원으로 인도되니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입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해도 노벨상을 주고 싶을 만큼 결혼을 지킨 일입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큐티 간증을 듣고 이혼과 자살 등을 결심했던 분들이 뜻을 돌이키고 많은 가정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큐티인 본문 디도서 1장도 장로의 자격이 가정에서 본이 되는 자라고 하십니다. 본이 된다고 완전한 자를 말함이 아니에요. 항상 신실한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개척부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막아달라고
20년을 눈물로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으로 가정을 중수하고 지키는 것이 동성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비결인 것을 20년 목회를 하면서 열매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돌이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살아나라고 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이켜야 할 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의식과 비교의식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창조질서를 무시하며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정을 깨뜨리려 했던 악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어서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완전한 노는 못 되어도 회개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서 이제 부모 세대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다고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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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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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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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질서를 막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분의 설교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광화문, 시청, 서울역 일대 그리고 여의도까지 전무후무한 인원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방송이 잠깐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원이 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다 동원했지만 역사상 없었던 집회를 우리가 하고 있다가 보니 기술진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 분의 설교자가 더 계십니다. 미국 커버넌트 대학의 명예 총장이시고 미국 장로교 PCA 교단 대표이시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대가이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I bring you greetings from Christians in America who are praying for you. 미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크리스천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We join our hearts with yours, knowing that the blood of our Savior unites us into one family of God.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With family love for you, we confess that the American church has been affected by the moral decline of our secular society.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미국 교회가 세속 사회의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We have experienced the loss of our youth. 우리는 젊은 세대를 잃었으며 disrespect for biblical marriage. 성경적 결혼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며
breakdown of our families. 가정이 해체되며 and the polarization of our people along political lines.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분열을 경험해 왔습니다. We have been humbled by how quickly and deeply immorality has spread. 우리는 음행과 부도덕함이 얼마나 빠르고 깊게 퍼졌는지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Now we require the reviving work of the Holy Spirit.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부흥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So we claim the promise of Scripture.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If we will humble ourselves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Then he will lift us up.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We do not claim that we deserve this blessing.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Still we glorify God because he sent Jesus to lift his people from the guilt and power of si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Because of this grace we declare that God loves all that he has made. 이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합니다. We also declare that his people only experience this love when they live according to his design.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뜻대로 살 때에만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So we join you for a fresh anointing of commitment to God's design for marriage and family in this land.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길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May the world know God's true love by the prayers that you offer this day.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We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light a flame of faithfulness in your nation today.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서 대한민국에 믿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From this flame, we pray the power of the Spirit will spread a flame of desire across this nation that people would live and love according to God's ways. 이 불길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사랑으로 가득한 열정의 불길이 퍼지기를 간구합니다. We pray this fire will spread to our nation because of the prayers that you offer this day.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불길이 미국 땅에도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We pray that the flame of fire will spread to all nations because of the prayer that you offer this day.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에도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Believe in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Remember the power of another October prayer movement. 그리고 예전 10월에 일어났던 기도 집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t climaxed in Leipzig, Germany in 1989. 이 기도 집회는 1989년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Christians gathered by the thousands in St. Nikolai Church to protest the oppression of communist rule. 성 니콜라이 교회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공산주의 억압에 저항했습니다. The communist government tried to stop the gathering by intimidating believers with tanks and brutal arrests. 공산주의 정부는 탱크와 폭력적인 체포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며 그 기도 모임을 막으려 했습니다. The Christians would not stop praying.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Their prayers spread across the land so that the communist government lost all support. 그들의 기도는 온 땅에 퍼졌고 공산주의 정부는 더 이상 지지와 세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Then the communist government and Berlin Wall fell exactly one month after the October prayer gathering. 그리고 10월에 기도 모임이 있은 지 정확히 한 달 후 베를린 장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A communist official explained the defeat of his atheistic government this way. 한 공산주의 관리자는 무신론적 정부의 패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e were prepared to fight against guns and bombs. 우리는 총과 폭탄에 맞설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but we were not prepared to resist hymns and prayers. 찬양과 기도에 맞설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었다. Thousands of Christians gathered to resist evil then. 당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맞서기 위해 모였습니다. Millions of Christians gathered to resist immorality now. 그리고 지금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음행과 악에 맞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believe the Lord can answer your prayers.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Do not fear.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Pray knowing the prayer is the power of the church.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By prayer the glory of Christ will shine upon our nations.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민족에게 비칠 것임을 선포합니다. By prayer the Holy Spirit will ignite love for God in this nation.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대한민국에 사랑의 불을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By prayer the flame of Korean faithfulness will become a fire of faith across all nations.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믿음의 불길이 온 세상 민족에게 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So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Then his kingdom will come and his will shall be done. 바로 그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For his is the kingdom. 그에게 나라와 and the power. 권세와 and the glory. 영원히 forever and ever.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